코스모스 여인 정등꽃이여 이쁘니 코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같은 건 없다. 왜 역시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좋아했는데 막상한테 무대가 되니까 저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제 몸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내가 찐팬이라서 마지막에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 왔습니다. 보신 그대로 이분의 은퇴 전 마지막 콘서트가요. 단순히 대중문화 전반을 넘어서 정치계에서도 패자가 될 정도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황 나훈아 씨의 지난 주말 은퇴 전 전국 투어 마지막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안지훈 기자님 직접 다녀오신 걸로 들었는데 네. 뭐 사실 많이 기사화가 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라고 꼽으시겠어요? 일단 2시간 25분 내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슈퍼스타가 있기에 이런 팬들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아니 이렇게 건재한데 왜 은퇴를 하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개인적으로 예. 한 장면을 꼽자면은 그 청춘을 돌려다오 이 노래 부를 때는 항상 찢어진 청바지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없으면 도대체 누가 여러분께 청춘을 돌려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할 때 모두가 공감하는 모습이었고 예. 마지막에는 마이크를 놓겠다는 말에 맞게 드론이 날라왔고 거기에 마이크를 걸어서 보내면서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겠다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난 마이크가 없으니 여러분이 날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마지막 노래가 산해라는 노래였는데 예. 그 노래 가사 중에 사내답게 갈 거라는 게 있는데 이걸 마지막에 훈아답게 갈 거다라고 개사를 했거든요. 사나답게 남자답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경상도 사나이 나훈아 씨는 마지막까지 정말 자기다운 모습으로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걸어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단하네요. 뭐 마치 안지훈 기자 설명을 들어봐서 저희가 마치 콘서트장에 있었던 듯한 짧게 아주 핵심 내용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나훈아 씨의 발언은 그동안 거침이 없었어요. 근데 특히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허전 변호사님. 북한의 김정은을 거론하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쪘다. 북쪽에서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 이 본인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서 오늘 온라인 어제 오늘 꽤 뜨거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가수가 왜 정치 색깔을 드러내냐. 뭐 이게 정치 색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언론의 네티즌들이 얘기하기로는 특히 이 나훈아 씨의 고향인 부산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정치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틀린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걸 정치 색깔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소신 발언에 오히려 응원한다, 지지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나훈아 씨가 이런 북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 김정남을 추모하는 어떤 그런 노래를 부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평양예술단 이제 방북 공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나훈아 씨가 초청을 받았었는데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가지 못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을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예. 왜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가수를 부르는데 어떻게 자기 개인 스케줄로 바빠서 안 온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의아해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훈아 씨가 나중에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바빠서 못 간 게 아니다. 그렇게 이 국민들을 그러니까 북한에 억류된 어떤 그 우리 국민들을 굶어 죽게 하고 지도자만 배를 그렇게. 굴리는 그런 살찌우는 그런 국가 지도자 앞에서 노래가 죽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노래를 부르겠느냐 그래서 안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국내에서 저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가왕 나훈아 씨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